많이들 궁금해하는 종목 위주로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우딘 퓨처스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집에 대한 구간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한 번에 이런 매집 자체가 이제 이루어진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서 이 많은 거래량 자체가 이루어지고 주가가 한번 휩쓸 구간이 거치고 도저히 한번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15,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랐을 때는 약 85%에서 9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근데 시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변형해서 이렇게 딱 보면, 자, 또다시 작은 박스가 지금 연출이 되죠. 이 자리에서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뽑아낼 때 우리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을 만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자리 자체가 이제 바닥권역을, 이런 자리에서는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기 좀 힘들고, 바닥권역에서 많은 어느 정도의 시세를 전환할 수 있는 거래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한 염두가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11,400원 정도.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력이 빠져나갔느냐. 고가 권역에서는 매도가 없었고요. 저가 권역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있잖아요. 요거는 시세 자체가 주거 시세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11,400원에서 상당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이렇게 길쭉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그리고 옆으로 다시 한번 이어서 봤을 때도, 자, 어때요? 이 16,500원 자리가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또다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더이 11,400원 밑으로는 상당한 과매도 구간으로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를 돌려보면 지금, 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밑꼬리가 강하게 달리죠. 요거는 밑에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물량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일봉을 다시 돌려서 네, 요거를 다시 한번 11,400원 이런 자리를 놓고 보면, 자, 앞에서 지금 기관에 대한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빠져나갔다면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이거 이 봉들에서 보시다시피 하단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는 좀 힘듭니다. 역별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요런 자리에서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사기에는 조금 힘들다. 결국에는 내부자에 대한 거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내부자 또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또다시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이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에서 지금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지금은 다시 한번 쌍바닥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마디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한 14,000원대까지, 14,500원에서 한 15,000원까지. 요게 요 파동 자체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우딘 퓨처스가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는데, 15,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면,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분석,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사실. 지금 주가도 보시면, 결국에는 이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17만 5천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꼭지를 치고 지금 바닥까지 빠지는 부분인데, 자, 이 월봉 보시면 이제 급락 후에 많은 양봉들, 요런 자리, 급락 후첫 양봉이 형성된 요런 자리가 이제 바닥을 다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요런 대응주는 사실 월봉에 대한 추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월봉으로 봤던, 자, 요 자리, 급락 첫 양봉, 요게 2015년 12월 달이에요.
세력의 매직가를 찾아야 돼요. 2015년 12월 달. 자, 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투매가 형성되고 두 번째 투매가 나오고 요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소화를 했죠.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가 상당한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요 자리 조금씩 벗어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크게 이제 벗어나지는 않는다. 9,800원 이제 땡바닥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횡보를 붙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 요 자리 또다시 돌파를 해낼 때도 또다시 거래가 붙죠. 지금 바닥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다중바닥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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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자, 보이십니까?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죠. 여기 세력 매직가이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9,800원, 만원대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연출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고가 권역에서의 이익실현 물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제 13,200원이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넘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요 자리, 이 자리 9,800원에서 이제 두 배를 하면 19,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또다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력들이 약 두 배를 올려야지만, 이렇게 인건비 빼고, 사무실 경비 빼고 다 빼면 한 20%가 남아요. 그래서 최초로 TP 가격을 잡을 때 한 두 배 정도 잡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고가 권역에서 이익실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중천정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 공략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지 말고 차라리 좀 더 빠졌을 때, 저는 14,500원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앞에서 이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한 지지가 나왔는 거라면 강한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강한 반등을 못 한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팔았는 물량 자체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많이들 이제 요청을 했던 종목을 지금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산물. 자, 요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추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추세를, 큰 그림을, 추세를 봐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이 차트를. 이건 숙달을 시켜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세를 지금 강하게 내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서 시세를 이제 21만 5천까지.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이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20만 원을 보면 되겠죠. 18만 원, 20만 원. 19만 원대 잡고. 여기서는 이익 실현이 나온다고 봐야 되죠. 자,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또 맞고 빠지잖아요. 그냥 요 자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18만 5천 원. 이 18만 5천 원을 그다음부터 한 번도 찍지 않고 지금 주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서 얘네들이 잡아가는 자리를 한번 같이 보면, 요 파동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만 원 위로, 요런 자리는 이제 저항이라고 했죠. 돌파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당분간. 그러니까 여기서 상장되면서 이제 잡아왔던 그런 자리들이 요 정도 매물대가 되겠죠. 근데 요 매물대가 생각보다 약할 거예요. 차라리 매물대를 본다면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되죠. 10만원대까지, 10만5천원대까지 봐야 됩니다. 봐요. 그러니까 10만5천원대 자체가 여기서는, 봐요. 여기서 13만원, 여기 매물이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에 반등.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여기 걸렸기 때문에 요 물량에 대한 반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번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흘러내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봐요. 딱 떨어지면서 투매가 딱 발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걸 좀더 정확하게 좀 잡아보면, 자, 요런 자리.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이 또다시 저항 구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은 13만 5천 원도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거기에서 또다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번 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13만 5천에 또다시 투매가 한번 발생하죠.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이 많이 움직이는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란 뜻이에요. 이 종목의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일단 13만 5천 원, 중간 매물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뺐을 때, 자, 그러니까 처음에 10만 5천 원을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했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받고 반등 나왔다가 투매 나오고, 여기에 이게 일봉으로, 요걸 일봉으로 돌려보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10만 5천 원대, 이 자리를,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요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치고, 작은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10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그런 압박만이 없다면, 저는 다시 한번더 추세는 좀더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권역에 대한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쌍바닥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넘어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쌍바닥까지 찍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고가 권역이었던 이 자리 앞에서 잡아줬던 한 12만 원대 12만 원 12만 5천 원까지는 반등 파동이 작용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서 큰 거래가 자체가 없거든요. 요거는 추세적으로 좀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물산까지 같이 봤고, 또, 현대건설. 현대건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경협주로 이 현대건설을 많이들 사시던데, 그만큼 이제 만만한 종목이고 많이 사시는 거예요. 이 대형주는 항상 월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월봉을 한번 같이 보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많은 거래, 급락후 첫 양봉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그 자리가 이제 상당한 지지 권력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죠? 지금 다시 한번 더 들어줄 때, 요 봉. 여기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더 트리거가 이루어진 자리를 봐야 돼요. 이 자리들이, 자리가 얼마냐면 7만 4천 원대요.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7만 4천 이 정도? 7만 2천, 7만 3천 원짜리가 저항이 됩니다. 자, 7만 3천 원을 표시해놓고. 그냥 지금 보면 앞에서 지금 여러 번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량 자체가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일 것이냐, 아니면 넘어가는 물량일 것이냐,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과연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이냐, 아니면 매집에 대한 물량이냐. 제가 판단했을 때 매집이거든요. 이게 바닥 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 주가가 올릴 때 고가 권역에서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 자체가 뭐랄까 이제 트리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악성 매물로 판단했던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런 물량들을 한 번만에 이제 좋은 호재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종목군도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꺾인 추세는 아니거든요. 또다시 여기를 막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뽑아냈는데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줬잖아요. 지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뽑아냈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한번 먼저 지지를 받았는 자리. 이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여기서 또다시 투매가 발생했죠. 거래량이 딱 튀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 자체를 보세요. 쉽게 넘겼단 말이에요. 쉽게. 거래량 없이. 그것은 거래량 없이 쉽게 넘겼다는 얘기는 고가 권역에서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량이 없었다면 거래량을 붙여서 올려야겠죠. 매집된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또다시 지지를 받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고가 권역에서 삼각수렴 형태를 띠는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조만간 한번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현대건설이 이제 경협 관련해가지고 방향성이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조금 한번 흔들어 볼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공략이 가능한 것,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좀더 조정이 필요하다. 종목이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야, 이건 추세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거의 뭐 추세가, 이런 거는 상당히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4년에서 5년을 하락세, 그 이후에 또 상승 과정이 또한 4년에서 5년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2007년, 그럼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 나오지 못하고 한 번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반등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오버돼서 빠졌던 구간이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버돼서 빠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지를 받을 때이 지지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한 지지라는 거예요. 투매가 형성되면서 바닥은 잡아주지만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쉽게 넘기질 못한다. 옆으로 행보를 붙여버리잖아요. 그 말은 이 기업이 뭔가 이제 새로운 변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는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27만 5천 원에서 밑으로 한 25만 원, 이런 자리를 일봉으로 다시 한번 표시를 해서, 이런 구간을 차라리 25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좀더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요거는 27만 5천, 요런 28만 자리를 쉽게 깰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자리예요. 요런 거 한번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는 게 낫죠. SK이노베이션. 요건 이제 큰 틀을 조금 봐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요선 하나를 딱 끊어놓고 보면 됩니다. 요 선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21만 6천원대가 저항이죠, 지금. 돌파를 하기 힘든 구간. 그죠? 근데 이번에 돌파를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빠졌죠. 다시 한번 더 빠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밑에 또한 자리가 더 있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죠. 17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이제 단기적인 지지 권역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더 추세가 장기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17만 5천 원이고, 고가 권역이 아까 전에 21만 6천 원. 자, 요렇게.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차라리 요거는 이제 17만 원대 밑에, 17만 5천 원 밑으로. 요런 자리에서 얘네들이 주가를 패대기 치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패대기 칠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올립니다. 세력들은. 여기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제 돌파를 해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재료가 있을 수 있냐. 그럼 뭐 에너지 관련, 2차전지 관련 재료를 붙일 수 있겠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 판단했을 때는 얘네들이 이 자리 밑으로는 한번더뺄수 있는데, 뺀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은 17만원대, 17만5천원 밑으로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본다면, 장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게 빠져야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등을 하기 전에는 항상 빠집니다. 그러고 급등을 해요. 이런 부분 자체가 반복될 때가 많아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여기가 너무 평이한 흐름이에요, 사실. 여기서 한번 헤이크를 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고 넘어왔는데, 다시 한번 더 이 앞에 있는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 더욱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한번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한 17만원까지 한번 기다려볼 것 같아요. 이 자리가 한번 무너진다면, 이때도 또 투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한번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수 있는 종목 자리.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인트로죠. 렌즈 관련 업체인데요. 자, 요런 종목군들도 보면, 자, 투매를 잘 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붙어버리죠. 이게 뭐냐면, 투매가 지금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왜 여기 투매가 형성됐는지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여러 번의 지지가 나타났다. 바로 요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삼성물산은 똑같은 거예요. 지지를 받고 또 받았는데 또 계속적으로 받는데도 반등이 어때요?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권역에서 거래가 이제 붙었던 요런 자리. 요런 급락 후 첫 양봉이 형성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거죠. 2만원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넘겼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또다시 이 자리에는 또다시 저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세력의 얘네들 가격은 얼마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은 지금 가격대가 한 21,000원대 한 요 정도 잡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깨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단기 파동이 나타나는 게 높아요. 장기 파동이면 이제 신용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길게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자리를 안 깨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한번 올려보겠다는 심사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를 한번 터뜨릴 수 있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 한번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 자리 25,000원, 25,500원, 25,000원대 이 자리가 또다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요게 지금 신규적인 매수를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반등 파동이 약하니까. 근데 만약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런 자리까지 한 25,500원 요 자리에서는 한번 꼭 정리를 하는 전략. 네. 갇혀져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쉽게 여기서 이제 뚫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판단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자, 오늘 급락 나왔는데, 이런 거는 앞에서 뭐 지금 검찰 조사 이후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았고, 뭐 채용 비리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라이브 방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뭐랄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봉을 딱 형성되고 난 다음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어제 추천했던 전문가도 있었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딱 빠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빠지더라도 투매가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자, 투매를 보시라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돈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가격이 15,000원대라고 잡아야 돼요. 그 여기서 두 배는 얼마입니까? 3만원. 자, 그러면 3만원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죠. 자, 3만원 어떻게 돼요? 딱 저항에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 가격에 맞다는 거예요.
얘네들 1차적으로 익시로 물량이 나온다.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죠. 요건 이제 쌍봉 형태를 띌 확률도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쌍봉 형태를 띄는 거예요. 같이 실시에 보고 하는 겁니다. A에서 거래량이 또 나왔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또 나왔는 거예요. 요, 다시 3만원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기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못 넘어가요. 자, 어때요? 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서, 자, 보이십니까? 이게 책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삼중천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1, 2, 3, 그리고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3만원 이후에 그 다음에 자리 올라가면 돼요. 45,000원 넘어갔다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의 평균적인 가격대가 지금 3만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3만원 밑에서는 또다시 이런 매집 구간 자체가 또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3만원까지 붙일 수 있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대신 3만원대가 이번에 지지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상당히 크게 여기까지 주고 22,000원까지 주고 난 다음 여기에서 이제 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데 쉽게 보이지만 여기서 1년이 지납니다. 요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버티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3만원이 이탈됐을 때 요 종목이 추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이센스. 자, 요런 거는 이제, 이게 당뇨 관련해서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당뇨 관련 그 종이가 있어요. 찍는 테스트 종이가. 그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요것도 보면,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요. 여기 뒤에를 보면 됩니다. 거래량을, 자, 쫓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요 자리가 먼저 한 개가 들어오죠. 요 자리. 여러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는 투매가 또다시 형성됐다. 요걸 한 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 번 지지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깨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탈할 확률이 높아진다.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있는 종목입니다. 그 자리가 32,000원 저항이 잡혀있고 밑에서 이제 거래량이 변하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투매가 형성되고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투매가 한번 형성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중요한 자리가, 요런 자리가 돼요. 한 25,000원대. 그러니까 이 고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가, 요게 일봉으로 바꿔보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요렇게 마감됐을 때, 캔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거는 해먹고,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뺐기 때문에, 25,000원짜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00원 밑에서 얘네들 다시 한번 박스권 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요게 요 봉과 요 봉을 분봉으로 일봉으로 바꿔보면 자,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캔들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 25,000원 기점으로 해서 어때요? 지금 돌파가 나오지 않고 요번에 강하게 돌파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지지를 받다가 한번 깨지는 것처럼 하고 지금 뽑아내는 거죠. 오늘 요 상승은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25,000원에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개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요 자리를 지지를 받는 척 하면서 하다가 한번 또 뺐다가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손절가를 잡을 때 한 요 정도 자리에 손절가 잡고 들어가야 돼요. 24,300원.
요건 손절가는 여기에 잡고 대신 매수가는 요 종목의 요 캔들을 보면서 따라드는 겁니다. 오늘 상승은 세력이 올리는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오늘 장이 다 빠지는데 얘네들이 8% 오를 수 있는 건 얘네들만의 인위적인 상승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좀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종목을 한번 찾아보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 한번 알아봤습니다.